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안보사령탑은 누구인가? 용산 대통령실 장호진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안보 관련 현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많은데, 순방 중인 국군 통수권자가 적기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안보실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남한은 이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는 북으로 선전물과 달러가 담긴 풍선을 보냅니다. 최근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풍선 혹은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총포를 쏠 경우 우리 군은 즉각 원점 타격에 나설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즉, 강, 끝 원칙을 강조했으니까요.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 빗댑니다. 작은 불씨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죽하면 미국 국무부가 남북한 긴장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합지졸입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정작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안보 책임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6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에 전군에 정상 일과를 지시한 반면 경찰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선전 풍선을 제재할 생각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묻습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급박한 사태 발생했을 때 누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판단을 구합니까? 사의를 표명하고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억지로 임기를 늘리고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 신원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폴 럭해머랍니까? 안보 환경이 이렇게 불안한데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순방이나 다니고 있으니 불안해서 드리는 말입니다.